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방탄소년단이 세계 최대 카레이싱 대회 중 하나인 포뮬러 2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긴급 소식에 전해서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5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카레이싱 대회인 2022 포뮬러 2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포뮬러 2는 세계 최대의 카레이싱 대회인 포뮬러 1과 같은 글로벌 카 레이싱 대회로 전기 자동차들이 이 레이싱을 펼칩니다. 당초 지난 2020년 서울에서 포뮬러 2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해서 무기한 연기가 되었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2022 포뮬러 2는 오는 8월 14일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및 주변 시내 도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리는 2022 포뮬러 2 카 레이싱 대회에 방탄소년단이 현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2022 포뮬러 2 서울 대회를 주최하는 포뮬러 2 코리아의 정주원 대표가 바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하이브에서 미국 사업 전략을 총괄해 왔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정주원 대표가 현재 하이브와 방탄소년단의 2022 포뮬러 2 현장 참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2022 포뮬러 2 서울대회 참석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2천여 명의 전세계 관계자들과 수많은 해외의 관광객들로 레이싱 대회가 열릴 예정인 서울 잠실과 삼성동 등 강남 지역 대부분의 호텔들은 이미 예약이 꽉 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세계 최대의 전기차 카 레이싱 대회인 포뮬러 2 현장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에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BTS 팬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셋, 박, 산!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전기차 레이싱 대회 2022 포뮬러 2 서울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K-POP 축구였습니다.